올해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 퇴출을 시도했는데요.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에서도 일회용품 퇴출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. 김건영 기자입니다. 김해의 한 전문 장례식장입니다. 여느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회용기가 없습니다. 지난 3월부터 다회용 스테인리스 식기만 사용합니다. 덕분에 쓰레기량이 80%나 줄었습니다. 한 상가의 평균 75리터 기준에서 10봉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2봉지 이 정도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. 8개월여간 김해 지역 장례식장 3곳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했는데 그 결과 줄어든 쓰레기량만 22톤입니다. 전국 처음으로 김해시가 만든 다회용기 공동 배송 시스템이 이뤄낸 성과입니다. 현재 이 설비는 한 달에 6만 개가량의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. 김해시는 23년도 하반기까지 이 설비를 3배 이상 늘려서 김해 시내 14곳 민간 장례식장 모든 곳에 다회용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김해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. 지역 민간단체들과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. 동창회나 노조가 여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에도 다회용기를 공급해 일회용기를 퇴출하겠다는 겁니다.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.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사업을 통해서도 한 해 43톤의 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낸 김해시. 우리 생활 속에서 탈플라스틱 정책들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변화를 주는 그런 또 기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. 김해발 독창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